콘서트 이제 예, 시작되겠습니다. 이번에 내면 왕의 귀환이거든요. 이영호 씨한테 8등을 떨어진 다음에 야, 이 왕의 귀환은 진짜 우승자로서 다시 한번 이 콘서트를 귀환할 수 있을지 한정기나 보세요. 네, 거기에다가 김정호 선수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기보다는 네, 원점 만들어서 막붙어야죠. 마지막까지 심지랑 같이 이영호만 잡으면 여러분 안 들리다가 한 차례 영화예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영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붉은색 테란이에요. 매번 왕의 귀환. 그리고 EMS 선은 김정우 선수 이것입니다. 파란색이에요. 글쎄요, 뭐 김정우 선수의 초반이 어떤지는 경기를 많이 못 봐서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뒤로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운영형 저그지 않습니까, 김정우 선수는. 네, 그리고 이영호 선수는 이영호 선수 역시 후반이 세긴 셉니다. 근데 이영호가 무서운 것은 초중중반이 다 센 게 무서운 거거든요. 특히 이영호는 초반에 뭐 할지도 모르면서 후반도 쎄.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대각으로 최대한 멀리 나왔기 때문에 요 점은 후반이 일단 확실하게 강한 김정호 선수에게는 네. 좀 잘 됐네요. 이분 센데요. 네. 취업은 인크로트와 함께 휴가는 인크로트 네. 스타일 2.8과 함께. 왜냐면 이거, 네. 네. 지금 뭐 많은 취업을 해놨습니다만 정성이 상당한데요. 네. 그리고 그 센스와 함께도 예. 저희 또 아니면 이렇게 그 담당자들이 원하는 그런 매트를 중간에 로고하고 이런 것도 다 그린 거. 네. 예. 저는 그 얼핏 보고 원래 있는 로고에다가 그 글자만 쓴 줄 알았어요. 네. 예. 물론 이제 그 선정 과정에 저희는 그 참여하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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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은 알겠습니다. 예. 하지만 예. 점점 앞에 센 거 아니 그 유력한 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이 요즘 그 뒷담화도 어떤 음식의 품질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어지간한 걸로 제가 흔들리지 않아요. 네, 참 어쨌거나 지금 현재 분위기는 위치도 대각선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경기는 어떤 전략에 의한 승부보다는 운영, 서로 간의 운영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진검승부 무대가 마련이 됐습니다. 네, 이영호 선수도 오히려 허를 찔러갖고 또 원베럭스에서 막 개습하면서 테크플레이 할지도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대각인 걸 갖다 좀 전에 눈치챘거든요. 오버로드를 움직이고 있는 걸 그 SCB로 보면서. 그러니까 네. 이영호 선수 역시 일단 이번 경기는 원베럭 꺼블 정도 생각하지 않을까 일단 싶은데요. 자, 그리고 실제로 상대편의 본진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영호 아직 김정우 선수는 뭐 드론 및 오버로드로 이제 체크하고 있어요. 더블 가네요. 예. 뭐 대각선이면 뭐 이영호 선수 뭐 김정우도 운영 좋다 합니다만 뭐 또 운영하면 장기전 뭐 확 업그레이드 다 한 다음에 이영호 이미 우승을 뭐 여러 번 안겼던 그런 패턴입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건 이영호 선수죠. 야, 김정호 선수는 정말 그 첫 무대에서 이런 그 거물급 선수와의 대등한 경기력으로 경기를 마친다면은 승패와 관계없이 예, 관심 받을 수 밖에 없는 거고 본인에게도 그럼요. 좋은 경험이 네, 되는 겁니다. 이기든 지든 관심 받을 수 있어요. 이영호는 지면 큰일 나는 거고요. 자, 입구 쪽 앞마당 가져가는 거 확인했습니다. 김정호. 이거는 피 채워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그 익스트랙터를 지을까 말까 고민을 살짝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1대1 승부에 제3자가 개입을 했어요. 네, 항상 그 총 쏘는 게 한 명이라고 하나라고 보면 안 돼. 어디서 또 뒤에 또 매복이 있을지 몰라요. 네, 그래도 지금 뭐 어쨌거나 원베럭 더블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러면서 이제 3회 처리로 들어갔습니다. 네. 참 그 오래간만에 전형적인 원베럭 더블과 3회 처리 예, 대결을 그 운영 대결 한번 보는 것 같습니다. 첫 세트는 이영호가 잡아내면서 1등을 앞서고 있고 한 번 더 이기면 이영호 바로 이번 인크루트 스타릭 2008 16강 갑니다. 지난 A조 경기에서는 연보성이 16강 갔고요. 오늘도 역시 지난 16강 진출자가 경기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자, 레어 모드까지 체크. 뭐 거의 이런 패턴이면 이제 뮤탈리스크는 이제 옵션으로 네, 사용을 하는 거고요.
벤지민 베이도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최대한 살아서 하나를 더 봐야 돼요. 자, SCB. 네, 그 뭐, 맵들이, 뮤탈리스크가 그런 그, 게릴라 플레이를 하기에 적합한 지형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저그테란에 있어서의 균형이 굉장히 많이 저울 추가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 맵은 뒷마당 섬 지역이 있는데 그 섬 지역이 미네랄 지역을 완전히 뒤로 감싸고 있진 않고 일부만 감싸고 있고 이런 면이라 갖고 좀 반반 정도예요. 네, 미탈리스 게릴라.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기존의 어떤 맵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저거 플레이어들이 뮤탈리스크를 운영하기가 좀 까다롭다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원 채취를 하고 있는 일꾼 쪽의 타격을 주기가 쑥 들어가야 된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네. 위치긴 합니다. 뭐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미네랄 뒤쪽 그 공간점이 있어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분들 협조하고 뭐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는 데 달라지기도 하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저것을 이용을 하면 되긴 되지만 머린들이 움직여 지상으로 못 가니까 근데 저쪽으로 숨는다고 해도 시야상 가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또 네 자, 스파이 올리고 있습니다 뭐 대각선이기 때문에 별다른 견제 없이 꾸준히 뭐 필요한 것들 채워내고 있어요 선수들 네. 딱 정석이네요 정석이긴 한데 일반적인 어떤 업그레이드와 예, 3배럭 상태가 아니라 지금 팩을 올리는 게 아니라 팩토리를 올린 것보다 좀 배럭스를 하나 더 늘렸거든요. 네, 4개째. 네, 이런 판단은 아무래도 어떤 상대 뮤탈리스크의 대응도 대응이지만은 적의 어떤 추가 멀티에 대한 압박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병력을 급격히 늘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 네, 뭐, 그야말로 이제 이쯤 되면 저그가 추가 게스 지역에 대한 멀티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정찰을 해주고 네. 있는 거고요. 뭐 앞마당에 그렇다는 치더라도 이용하라고 한다면 뭐 두 군데 확장기를 더 주는 거는 용인 안 할 겁니다. 어디까지 언제쯤 칠 것인지 중앙 쪽에 한번 네. 압박 시작합니다. 이용어 반응은 정말 빠르네요. 탁 그 네. 저글링들이 막 분주하게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다가 그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갈래 길이 몇 갈래가 있으면은 이 머린들이 어떤 갈래 길로 이동을 하는가. 예, 요런 걸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머린들 탁 마주치면, 마주치자마자 저글링들 빼도 하나 정도는 막 잡히거나, 막 그래요. 근데, 거의 한 발 맞고 빼더라고요. 네. 한 발 맞고. 지금 이렇게 자신있게 진출하는 게, 예, 어떤 그 사배력의 힘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김정우 선수가 서두르진 않고 있어요. 네. 꽤 많은 병력이 빠졌고요 이용호의 네. 본진 쪽에서. 네, 김정우 선수는 저 저글링 미탈리스크로 나온 병력들을 잡아먹겠다는 네. 오히려, 건가요, 지금? 오히려 이용호 선수의 생각은 역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네. 오히려 이 병력이 자신있게 진출했지만, 멀티를 놓치면 병력에 진출했던 김정우 선수에게 싸먹히게 되면, 네. 이용호 선수는 오히려 손해보는 겁니다. 나린이 별도 싸먹고 다 죽었어요. 원래는 이용호 선수가 이렇게 진출했던 거는 추가 확장이 있겠지. 그 생각으로 왔던 거지 병력에 집중했으리라고 생각을 네, 못했던 네, 거거든요. 집중이 나왔는데 해처리는 네. 반밖에 안 지어졌어요. 이제 맞습니다. 네, 그 지역 추가 확장 저지하러 가셨던 병력들은 저글링 뮤탈리스크 얼마 줄이지도 못하고 전멸 한 데다가 컴퓨터 딱 찍어보니까 뒤늦게 딴 데다가 멀티 딱 먹고 있는 거 발견. 이러면은 이영호 선수도 눈썹이 꿈틀하죠. 네. 네, 기분 나쁘죠. 추가 성공 싸움에서 는 김정호 선수가 한 대 먹였습니다. 지금 네. 이영호 선수를. 그래도 배럭스가 많기 때문에 금방금방 병력은 충원됩니다. 아 그러면서 바로 다이렉트 하이브 들어가고 있고요. 네. 야 태클을 빨리 올리네요. 네. 아주 한 생기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네. 아, 엇박자 멀티가 지금 먹혀드는데요. 김정호 선수. 네. 자 그러면 다시 네. 이영호의 병력이 움직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배럭스 하나 더 늘린 게 오히려 더 손해를 본 네. 겁니다. 이영호 선수는. 물론 2회는 늘릴 수 있겠지만 그만큼 배슬이 늦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갔던 네. 병력 다시 원위치예요. 이영호. 네, 그러나 뭐 이영호 선수도 네, 그런 정도 피해가 뭐 심대한 피해였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요. 네. 약간 네. 뭐랄까 약간 그 이영호 선수가 조금 좋았던 그림 이런 정도에서 저거가 꽤 많은 이건 예 시간 버는 거죠. 네. 근데 그래도요 지금 타이밍에 진출을 해서 이 많은 병력으로 뭐 러커가 추가되기 전이라든가 지금은 러커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12시와 3시 쪽에 동시 진행되고 있는 예 단지 앞마당에만 국한을 시켜버리면 그래도 이영호 선수가 다시 좋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수비를 일단 나갔던 병 다 원위치 시키고 뭐 썬큰 정글링을 막을 겁니까? 확장 기지는 4시까지 나가 더 가져가고 있거든요. 야 그냥 올링 네. 저글링과 뮤탈리스크 막을 생각이 현재 있는 병력 조합으로 막아야 됩니다. 어쩔 수 네. 없으니까 브로커가 없으니까요. 네, 정말 굉장한 자신감인데요. 좀 네. 썬큰 둘이 있으니까 근데 상대는 이
저글링 뮤탈리스 그러면 막아 이렇게 지금 생각이 상당히 귀여우거든요. 아, 한 방에 쓰게 진짜 한 방에요. 야, 김정우 선수 막나요. 야, 아니 뒤에 최우상도 막았어요. 네. 두 번 싸먹었어요. 뭐 뮤탈리스가 업그레이드를 한 것도 아니고 성큰을 더 늘린 것도 아니고 이거 이런 어떤 그 상대 병력 정도를 보고 이런 정확한 판단하는 건 그리고 판단 자체가 대단합니다. 네. 그레이터 스파이 곧 완성됩니다. 아, 네, 그런데다가 지금 또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는 일부 뮤탈리스크 이렇게 빼놓고 있다가요 한 방면에서 달려 들어간 게 아니라 메인 뮤탈리스크들이 이쪽 방향에서 달려 들어가고 그쪽을 일부 일제히 쏘고 있는 머린들의 측면으로 일부 뮤탈리스크가 네. 그 뮤탈리스크들은 또 HP가 약간 빠진 뮤탈리스크들이요. 이런 네 정말 그 어떤 시야가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어떤 진출 타이밍에 그런 배짱도 느껴지는 데다가 아 상대의 어떤 그 테크가 느리다는 점 배슬이 좀 늦다는 점을 이용해서 또 그레이트 스파이어 이런 순간순간의 선택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적어도 지금까지는 헛돈 안 쓰고 러커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최종까지 왔기 때문에 이 최종을 갖췄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 영호의 한 방 깨지고 깨진다도 테라는 마지막 한 번만 이기면 그냥 지지받아내는 거예요. 네, 이 영호의 진정한 무서움 중에 또 한 가지는 스태미너거든요. 스태미너 네. 정말 끊임없이 몰아치거든요. 이 영호 네. 두 번 나가도 네. 그게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가디언 타이밍보다 이 진출 타이밍 이 영호 선수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네. 현재가 김정우 선수의 팀은 최대 위기입니다. 네, 큰 돈이 들고 큰 병력의 소모가 필요한 그런 체제병을 네, 준비하고 있거든요. 성큰도 없는데다가 성큰 두 개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이 어떤 그 찌르기가 이영호 선수에게 대단히 네.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야, 그 저글링들 대비시켜놓고 딱 이영호 선수가 층에 들어올 때, 예. 자, 이영호 가디언 병태 하는 거 알면 빨리빨리 들어야 됩니다. 빨리빨리 시간을 끌어야 되거든요. 근데 병태와 가디언 병태가 있는 거죠. 야, 이러면 가디언면 되잖아요! 아니, 김정호 선수의 쌈 싸먹는 능력이 네. 대단한데요? 쌈 싸먹는, 네. 네, 태클을 싸서 먹는, 네. 야, 무슨 삼겹살도 네. 아니고 하여튼 정말 네. 다 기가 막히게. 예, 둘러치기, 그러니까 전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네. 합니다. 아니, 아, 지형을, 아까 이. 위기 상황인 줄 알았는데, 네. 위기 상황이 아니에요, 결과를 보면요. 시야가 넓다는 표현이 정말 적절하네요. 예, 지형을. 그리고 우리 이 맵이 쓰인 지 얼마나 됐다고 지형을 눈에 훤히 보고 있는 것처럼 네. 굉장히 오랜 사용된 맵처럼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야 울트라 지금 이럴 겁니다. 네, 아주 그 단계적인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의 어떤 테크라든가 움직임이 아주 그 기민하게 네. 가네요 지금. 네, 울트라 보면 이영호 선수가 안 놀랄 수가 없죠. 네. 지금 이영호는 앞마당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김정호는 네. 네, 좀 뒤늦게 멀티를 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이른 멀티를 한 것처럼 테란하고 멀티 차이가 지금 나고 네. 있어요. 지금 이영호 네, 삭개스입니다. 삭개스. 그리고 소위 지금 꽃게대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지금 저글링들도 받쳐주고 있고요. 네, 물론 지금 현재 그 이영호 선수가 인구수가 많기는 많지만 이런 정도 차이는 네. 자 어떻게든 여기서 또 베슬 베슬 떨고 있는 지금 베슬 하나만 지금 다 떨궜어요. 그래도 이영호 선수 최고의 네. 테란답게 적극적으로 그렇죠. 야! 가디언 또 잡히면 끝이에요! 사전골이 아니라면 끝이에요! 야! 자, 그리고 빨리 달려가죠! 네. 확대들이 4시 있는 것 같아요! 이영호 선수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럼 다음에 울트라 나옵니까? 네. 근데, 저기 파이벳 네. 보세요! 파이벳의 비중을 굉장히 높였기 때문에, 아까처럼 다수의 저글링에 당하지는 않죠? 네! 자, 근데, 이 위기를 넘기려면 울트라 리스트 나와줘야 네. 돼요! 울트라가 나와야 간지러 네. 되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공기력전! 공기력전 다 잡았던 경기를 이 한 방에 밀릴 수 있거든요! 네. 아, 동요하고 김정호 경기 끝나기 1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진짜 이 선수 엄청난데 아니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수 엄청난 적은 탄생했어요. 네, 네,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이영호 선수의 멀티가 없다는 면을 제가 보면서 이영호 이거 미래가 조금 힘든데요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좀 착각이었습니다. 멀티를 안 하고 뽑는 병력을 뽑은 거였어요. 이영호는 멀티가 보면은 가디언 몇해 전에 김정호 선수는 그거 막고 나서 내가 이 가디언 변태에서 가면 이 경기를 내가 이긴 거야. 거기서 순간 마음으로 왔던 게 야, 이 한 타이밍에 밀려버리다뇨. 네,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김정호 선수가 왜 허와 벌판으로 가디언이 진격을 하느냐. 저런 상태가 되면 테란들이 멀티를 한단 말이죠. 네. 또 어지간해서는 그게 기본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영호는 그 순간에 병력에 집중. 아까 전 1경기하고 비슷한 흐름인 겁니다. 이영호, 예. 자, 이영호 누구랑 싸우고 싶습니까?